자, 치매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치매. 우리나라 65세 이상인 분들 10명 중 1명이 치매라고 하는데 혹시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꼭 알아놔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바로 이거예요. 주세요. 자, 한의사 남자친구가 치매에 걸리자 돈을 빼돌린 간호조무사. 이 사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치매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당사자도 굉장히 힘든 그런 기억력에 지우개가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치매에 걸린 한의사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악용을 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린 간호조무사 여자친구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있었는데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그리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이 여성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8개월 실형이 나온 겁니다. 도대체 한의사와 간호조무사 이 두 연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간호조무사였던 여자친구가 지인의 소개로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이제 사귀는 사이니까 2020년쯤에는 우리 병원에 와서 자기 같이 근무해라. 그래서 이 한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여자친구가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잘 일을 했으면 좋은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어느 날부터 이상해진 점을 발견을 한 겁니다. 계좌이체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치료가 끝난 손님한테 또 가서 진료받으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지능력이 떨어진 모습을 포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는 이걸 악용해서요. 몰래 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계좌이체로 무려 6천만 원을 남자친구 재산을 자기 계좌로 이체했던 거예요. 세상에. 아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냥 남자친구 돈을 꿀꺽 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서 여자를 안 만나는 것이다. 아니 뭐 왜 또 그걸 또 성급한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 아니 네. 근데 이게 한의사 아까 그 분도 근데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진짜. 근데 가족들이 이 정도면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몰랐죠? 가족들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의사 누나가 동생이 분명히 익숙한 곳인데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걸 보고 내 동생이 뭔가 좀 이상한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연인 관계였던 이 여성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몰래 벌써 남자친구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받아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병에 걸렸다고 진단이 나왔냐. 크로이츠펠트 약코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에 굉장히 조그만 구멍이 송송송송 나는 병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증상이 인지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대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추가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보호를 해줘야 될 텐데 이 여성이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이 진료 결과를 가족한테 굉장히 열심히 숨겼어요. 아이고야. 가족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돌볼 수 있다. 내가 같이 일하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조무사고 의료적인 상식이 지식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데려간다라고 해서 데려가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더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는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사자가 검사를 극도로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못됐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랑하는 사이였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금방 변해요 진짜. 아니 정말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검사도 해야 되고 근데 가족들한테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랬다는 건데 꿍꿍이가 뭐 돈이었던 거겠네요. 그죠? 돈? 그럼요.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혼인신고를 했다는 건 뭐예요? 상속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귀는 사이에서 배우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권이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또 아까 우리 허지연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계좌에서 6천만 원을 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몇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일단 혼인신고서 작성했죠. 위조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그리고 이걸 제출했죠. 행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또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렸어요.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이 세 가지를 했고요. 또 돈을 계좌에서 뺐으니까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 이렇게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실제로 굉장히 죄질이 심하죠. 왜냐하면 상속인의 지위까지 가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실형 8개월이 나온 거죠. 일반적으로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벌금 정도 이렇게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데 8개월 실형이 나온 것은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서 네. 8개월도 저는 좀 속상합니다. 마음 같아서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치매를 걸린 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요즘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너무 많습니다. 이건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이거 다 노인학대예요. 우리가 이 치매 어르신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78세 된 남자 어르신이 이제 치매 상태였는데 가족들하고 그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아서 완전히 절연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근처에 있었던 그 간호사 출신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78세, 여성은 59세였는데 남자는 혼자 살고 있었고요. 여성은 이미 결혼 상태였는데 이 남자 어르신을 딱 돌보다 보니까 이 양반이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남편하고 짜고 위장이혼을 합니다. 위장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59세 된 간호사 출신의 여성이 이 남자 어르신, 78세 남자 어르신하고 결혼, 혼인신고를 해요.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이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다 돌려놓습니다. 네. 다 돌려놨는데 나중에 이제 이 남자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이 가족들이 좀 궁금하니까 접근을 해봤는데 이 어르신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다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아 위장이혼이 있었다. 그리고 결혼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런 그 건물에 대한 양도가 있었다. 이런 걸 알고 나서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관련해서 저하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치매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가족들 눈 뜨고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러게요. 고령화이기 때문에 점점 치매 어르신들은 늘어날 건데 그럼 이런 경우에 치매 어르신들이 범죄에 이용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치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관리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누리는 범죄에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거나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이 자녀들이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라. 이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녀뿐만 아니라 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이전에 선임됐던 후견인이라든가 후견 감독인 검사나 지방자치장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년 후견 심판이 열리고 후견인이 선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가족만 이걸 할 수가 있었는데 가족이 재산을 빼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제3자의 후견인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범위가 확대가 돼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도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강이 됐습니다. 성년 후견인에게 이렇게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라든가 건강관리도 맡기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미리 좀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언장을 쓰고 공증을 받아두고 이런 절차들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하시면 네. 요즘에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일종의 금융 상품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신탁사 같은 금융회사에 재산을 맡겨둡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운용을 해서 얻는 운용 수익을 살아있을 때는 받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 미리 정해뒀던 방법대로 그 재산을 사용하거나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내 상황에 맞는 유언 대용 신탁 상품 어떤 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도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지훈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때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족끼리의 친밀감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 혹시 내 부모가 나를 밀어낸다 하더라도 이 밀어내는 내 부모에 대해서도 자식의 도리 잊지 말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잊지 마실 게 아까 성년 후견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신청하시면 경우에 따라서 전입사실통보 제도하고 인감사용통보 통보제도 이거 주민센터 가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누가 함부로 인감 사용하지 못하게 누가 우리 집에 함부로 전입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